상하이모입니다. 오늘 이렇게 노가리 말른 걸 샀는데요. 파지입니다. 오늘은 줄노가리 조림을 한번 해보는데요.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된 거 파지 괜찮거든요. 20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10마리 정도 이걸 물에 먼저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노가리입니다. 지느러미 다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따로 담아두고 육수에 쓰면 돼요. 치아가 부실하신 분은요, 그냥 코다리로 조림하셔야 돼요. 구독자님 중에 늘 옥수수 부실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? 이거 말고요, 코다리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느러미는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큰 거는 3등분, 작은 거는 2등분 손질을 해놓겠습니다. 물 500ml예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소주잔 하나인데요. 저는 이렇게 50ml짜리 소주잔입니다. 이렇게 진간장을요, 이렇게 하나를 넣고 50ml짜리 하나를 넣고요. 우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간은 되거든요. 간은 다시 더 보시면 됩니다. 잘게 썰은 파를 넣어볼게요. 반 뿌리 잘게 썰은 거고요. 마늘을 한 스푼, 다진 것 한 스푼입니다. 고추장을요, 많이 말고 이렇게 편편하게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아직 딱딱하기 때문에 좀 끓여줘야 돼요. 불을 조금 낮추겠습니다. 15분 정도 있으면 국물이 거의 다 졸였습니다. 매운 고추 2개 썰었습니다. 이렇게 후춧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끄고요, 이제 한 담아 보겠습니다. 아주 단짠단짠하고 맛있는 노가리 조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노가리 담갔던 물이랑요, 멸치를 조금만 넣겠습니다. 노가리 머리가 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다시마 넣고요. 그래서 물을 좀 더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이거 육수 끓여서 된장찌개든 국이든 뭐든지 드시면 될 것 같아요.